김완선의 따뜻한 마음씨가 안방까지 훈훈하게 만들었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고양이를 입양해 함께 지내고 있는 김완선은 특히 하반신 마비가 돼 기저귀를 차야 하는 반려묘 복덩이를 돌보는 모습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10월 13일 방송된 TVN 대화가 필요한 개냥에서는 가수 김완선이 반려묘 레이, 흰둥이, 야들이, 라클리, 꼬맹이, 복덩이 총 6마리와 함께 생활하는 일상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김완선은 자다가도 고양이들이 사고치는 소리에 깨 정리를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도 곧장 반려묘 밥을 챙겼다. 야옹 소리를 내며 고양이와 소통하려는 김완선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완선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 복덩이는 허리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된 채 김완선과 만난 고양이였다. 그는 다 같이 간식을 먹는 시간에도 함께 있지 않고 홀로 방에 들어가 침대 밑에 숨어버렸다. 결국 복덩이 목간식은 다른 고양이들 차지였습니다. 복덩이는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했다. 김완선은 해줘야 똥이 나온다. 짜줘야 한다며 복덩이가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대변 마사지까지 해줬다. VCR로 이를 지켜보던 전문가와 김구라는 웬만한 정성 없으면 저렇게 못한다. 쉽지 않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완선은 무슨 죄가 있어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상황이 됐나라며 처음엔 아무리 불쌍해도 입양을 못한다고 했다. 근데 입양을 계속 기다리다가 파양되지 않고 계속 있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다. 그때 내가 입양을 해야겠단 마음이 들었다며 다친 몸인데도 굉장히 활달했다. 다리 수술을 하고 나선 성격이 변했다고 복덩이와 함께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다리가 마비가 됐는데 한 다리는 절단을 했다. 한 다리는 몸에 붙어 있는데 한 다리는 일자로 굳었다. 의사 선생님이 잘라줘야 될 것 같다더라. 지금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말을 더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고양이는 복덩이만이 아니었다. 학대를 당한 고양이, 안락사를 당할 뻔한 고양이, 고양이 공장에서 강제 교배를 당하던 고양이, 피부병으로 버림받은 고양이가 모두 김완선 덕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덩이의 경우 집에서도 아주 행복하지 못했다. 다른 고양이들이 복덩이를 피하려고 한다고 김완선은 애들이 잘 안 놀아준다며 처음엔 마음이 아팠다. 자꾸 목격하다 보니 그래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준다. 그런 걸로 위안을 삼는다고 말해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김완선의 따뜻한 마음이 부쩍 추워진 날씨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수 겸 배우, 방송 진행자이다. 1986년 일집 오늘 밤으로 데뷔해 무공해 목소리와 파격적인 무대 매너, 강렬한 눈빛과 매혹적인 관능미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1990년에 발매한 정규 5집 비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 대한민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으며 1992년 6집 애수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후
동아시아에서 활동을 펼쳤다. 출생 1969년 5월 16일 김완선 고향 서울특별시. 신체 김완선 키 164cm, 김완선 몸무게 45kg, 김완선 혈액형 B형. 승승장구에서 MC들의 왜 남자가 없었나라는 질문에 당시 이모의 엄청난 보호 때문에 남자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났다고 말했다. 앞으로 김완선 결혼 계획에 대해선 지금 40대 나이에 결혼할 수는 없고 나중에 50에서 60대가 됐을 때나 결혼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팬들 중에서는 자신과 이모를 파국으로 내몰았던 이모부라는 작자 때문 26이 아닌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 김완선의 기획 은퇴 당시 갖가지 루머가 신문을 장식했고 황당한 소문도 진실처럼 퍼졌던 것. 김완선은 3년쯤 지났을 때 들었다. 그래서? 하고 말았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찔려서라도 뭐라고? 했을 텐데 나한테는 좀 재미있는 일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